수도권드, 대전 한국철도와 FC 목포의 경기를 대전 한밭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도움 말씀에는 꿀보이스 백현기의 더 높이 더 멀리 집중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네, FC 목포의 정현호 감독이 승부시켰던 FC 목포인데 무승부 패배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김승호, 황준석, 김규환, 박재민, 미드필더진의 김주현, 장은규, 하우용주, 마스터는 FC 목포입니다. 골키퍼 함성민, 수비진의 김민상, 김성진, 전인규. 대전 한국철도다 보니까 중간에 네.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진대로 최호주 선수와 정성민 선수가 호흡을 맞췄는데 네네. 오늘 경기는 최호주 선수보다 조금 더 기동력이 있는 정민우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포스트 플레이 펼쳐주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자, 올라갔어요. 뜨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왼쪽 측면에서 약속된 플레이, 패턴 플레이가 나왔던 FC 목포거든요. 그렇죠. 김혜식 선수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조명철 선수의 헤더,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수비가 또 같이 떠졌기 때문에.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툭 주고받았고요. 낮게 날카롭게. 네. 수비가 헤딩을 걷어냈습니다. 하용주. 툭 찍어줍니다. 날카롭습니다. 헤더! 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굉장히 박스 안쪽에 숫자가 많았던 대전한국철도인데 그렇죠. 그 숫자 고의를 확실히 확인해봤던 그런 공격 패턴이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 크로스 올라갈 때죠. 네. 대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 정성민 바로 또 롱스로잉을 준비하네요. 김원민의 롱스로잉. 오우, 가볍게 날아갑니다. 네. 자, 잘 떨궈졌습니다. 박스 안쪽 진입하지 못했고요. 오른쪽 내줬습니다. 김훈. 자, 측면으로 내줬고요. 자, 크로스가 올라왔네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FC 목포가 전반전에 가져갔던 가장 유력한 찬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이 교체에 들어온 박선용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선용 선수의 날카로운 넘버 네. 크로스. 아,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고 좋았거든요. 자, 이 정도면은 뭐 스쳤던 함성민. 하지만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옆에서 또 FC 목포 네. 선수들이 그렇죠. 시선을 보내고. 자, 지금 장면이죠. 네. 지금 7명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자, 조금은 예, 시선이 뭐 별 뜻은 없겠지만 네. 다시 장훈구가 공을 탈취했습니다. 자, 전방 패스. 오, 지금 부딪혔어요. 네. 아, 양팀 정말 치열한데요. 그렇습니다. 아, 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네. 우려되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과열되는 경기다 보니까 부상 염려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발을 서로 빼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 정민우 선수와 이 조명철 선수의 경합이었습니다. 자, 정민우 선수. 자, 김유성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나요? 자, 지금은 아, 정민우 네. 선수에게 주어졌군요. 정민우 선수가 일가견이 있거든요. 자, 어깨를 풀어봤고요. 네. 빠르게 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자, 날카롭게 네. 지금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네. 와, 진짜 김원민 선수 와, 정말 투수기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날카롭게 올라갔고요. 보통 와. 이렇게 수비수들이 스로잉 공격에서 몸을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홈에서 첫 승을 따내려는 이번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 흰색 유니폼이 대전 한국철도 준비해온 세트피스를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죠? 툭 찍어 찾았고요. 아, 해서!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원민 선수 발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머리에 맞췄고요. 공격수 머리에 맞췄었고요.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맨투맨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졌던 대전 한국철도인데 자,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 킥이 굉장히 좋았고 자, 김유성 선수가 네. 완전한 노마크 찬스에서 헤딩을 그렇죠. 했거든요. 김민식 선수는 워낙 또 발기술이 좋고 네. 왼발이면 왼발 또 오른발이면 오른발 다양하게 또 킥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자, 이렇게 서로 아, 네. 경기 중에 격려를 하는 모습. 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훈훈한 아, K3 리그입니다. 네. 자, 헤더로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걸렸네요. 네. 자, 지금도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오른쪽에서 잘 올라왔거든요. 자, 두 선수가 네. 아, 조금 전에도 그렇죠. 수벽을 맞추셨었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김훈 선수 그리고 박재민 선수의 네. 호흡이 상대 팀이지만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63분을 향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때려줬고요. 헤더. 자, 세컷볼. 잘 뜨고 났어요. 오른쪽 열어줍니다. 김훈. 박스 쪽 진입했어요. 걸렸어요. 과연 야, 찍었어. 네. 페널티킥 만들어냈습니다. 김훈. 자, 드디어 이 김훈이 끝내 또 오른쪽 공간을 계속해서 파고들다가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 진입하자마자 잘 접었고요. 그 과정에서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김훈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아, 또 이 김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데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 그 장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장면이네요. 자, 이 장면이죠. 김원민의 발에서 패스가 들어갔고요. 아, 아, 네. 지금은 일단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주심이 물론 잘 봤겠지만, 네네. 이게 발길이 부딪혔는지는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VAR 판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대로 페널티킥이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판정의 권한은 주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자, 김은과 이명근이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곳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목포로서는 전반전에 주도권을 내줬다가 후반전 좋은 찬스,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과 이명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이제 시작됩니다. 슈팅! 들어갔어요! 네! 김훈이 직접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자, 전반 내내 밀리고 있던 목포 끝내 김훈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본인 스스로가 성공까지 시키면서 1-0 리드를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냈던 김훈의 멋진 페널티킥이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된다면 이 김훈 선수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골이 될 수가 있고 네. 아, 이명근 골키퍼가 방향을 완전히 놓쳤거든요. 네. 김훈 선수가 침착하게 네, 성공시키면서 1-0 기분 좋게 리드를 가져가는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65분이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훈인데 장은규 공을 놓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찬스입니다. 자, 중앙으로 가슴 트래핑. 잘 떨고 났어요. 잘 떨궜습니다. 김훈 네.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자 왼쪽 오르베스트. 네.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오버래핑했던 김혜식이 회심에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는데 아, 코스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그렇죠. 아, 천천히 네. 정확하게 보고 다시 보시죠. 공을 내줬고요. 침착하게 정석대로 결 따라서 잘 때렸는데 그렇죠. 뉴어포스트를 네. 향했던 ZD 슈팅. 하지만 세컷볼 오르바 슈팅. 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자 공을 지켜줬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더블 크로스 강하게 들어왔고 뒤쪽에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아, 김승우 선수였죠. 자, 완벽하게 대놓고 때렸던 슈팅이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힘, 파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정확도가 필요했던 슈팅이었는데 잘 때렸거든요. 아, 하지만 이 공이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그렇죠. 아, 자, 깻잎 한 장 굉장히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앞쪽으로 얻어냈습니다. 오른발 밀어줬습니다. 안쪽에서 네! 자, 뒤에서 잡았다고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 안쪽에서 잡아 끈 게 아니냐라고 곽준호 선수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함성민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은 다시 보시죠. 자, 완벽하게 여기에서 필패스가 통과가 됐고요. 어, 뒤에서 약간 잡았긴 네. 했네요. 그걸 또 막아내는 함성민 선수입니다. 자, 김지훈 선수와 곽철호 선수 교체에 들어온 두 명이 아주 좋은 굉장히 저희를 미소짓게 했죠. 그렇죠. 아, 양팀 선수들 서로 굉장히